서울시 교육청이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과 앱을 도입합니다. 영어 회화 로봇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서울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5곳에 한 대씩 시범 보급합니다. 식당 서빙 로봇과 비슷한 이 로봇은 교실 안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면서 원어민처럼 영어 회화 시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학생과 1대1로 영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발음도 교정해줍니다. 예컨대 그냥 프로그램하고는 달리 뭐 이동도 좀 가능하고 아이들의 이제 어떤 흥미나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효할 거라고 봤고요. 운영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원어민 보조교사가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로봇을 추가 배치할 방침입니다. 영어 교육을 위한 음성형 챗봇 앱도 3개 학교에 시범 도입합니다. 학생은 앱에서 음식 주문 등 특정 상황을 설정한 뒤 영어 회화를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앱은 개인 스마트폰이나 PC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도 대폭 늘어납니다. 원어민 선생님을 관리하는 학교 행정 부담을 낮추면서 희망하는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446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다문화 학생들이 공교육에 들어오기 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